제가 여기서 느낀 거 딱 한마디만 드리면 언어 또는 용어라는 것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또는 단체를 규정하는 인식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제가 금년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니까 거기에도 진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북한 신년사에도. 김일성도 진보라는 이야기를 썼고 김정일도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물며 레닌도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있는가 폭력배가 칼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폭력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뺏어서 요리사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앉아.